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폐가 같은데요? 캐리비안 해적이 된 느낌? 해적선. 해적선에 높이 솟아있는 이 돛 있잖아요. 돛이 달려있는 배가 왔을 때, 와, 이건 영화다. 멸망하는 지구를 피해서 다른 행성으로 가는 그런 느낌. 만화 영화 원피스라고 있거든요. 제가 루피가 된 느낌. 우와! 이게 좀 정글에 막 써있고 해적처럼 해골 막 딱 그려져 있고 막 고무고무 하는! 막 고무고무 하는! 늘어날 것 같아. 정말 거기는 또 뭐가 있을까? 모기로만 컸으면 좋겠습니다. 모기를. 모기? 어. 그렇지 않을까 오빠? 습하지 않으니까? 여긴 늪지가 있었잖아요. 늪지만 없으면 모기 없는 거예요, 진짜. 아. 그리고 서울 보니까 되게 작은데. 이게 홍콩표시 아니야? 그러면 터키의 앞바다잖아. 이렇게 이쪽 너머가 수심이 낮을 수도 있어. 맞아. 저기 앞이야. 저 앞쪽에 보이는 거. 형, 근데 섬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아니, 맹글로브 나무가 있는 것 같아. 섬에 맹글로브 나무가 있는 것 같아. 어? 맹글로브 섬 같아? 맹글로브가 없어. 아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거의 야자나무야. 헐. 방파제라고 하기는 조금. 무덤 같은 거. 멀리서 봤을 때 대보리인 줄 알았어. 섬에! 섬에! 멀리서 봐도, 야, 저거 콩쿠 모양 아닌가. 대기스럽기도 했어요. 마치 일부러 이렇게 누가 막 갖다 놓냐. 이 콩쿠 무덤들이 많아요. 멀리서 볼 땐 너무 좋았어요. 가까이 올수록 좀 을씨년스럽지 않아요? 이 안에? 저는 아직도 조금 약간 보면 이게 괴기스러워요. 약간 진짜 해적들이 와서 뭐 머물었던 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그래서 조금 불안했어요, 솔직히. 뭐가 있을까 또. 섬까지 못 들어가는 것 같아. 느낌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저 안을 보니까 어둠칠칠하니. 근데 땅바닥이 다 풀린다. 지금 몇 시죠? 지금 5시입니다. 저 정도 해 위치에서 떨어지는 건 금방 떨어져요. 한 40분? 자, 두 분이 거의 비슷했는데 현재 5시. 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어찌됐든 일단 이 섬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 뭔지 모를 기괴한 전운이 감도는 이곳. 어떤 일들이 병만족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폐가 같은데요? 형님, 창고 같은 건데요. 침대처럼 돼 있어요. 예전에 누가 썼던 것 같아요, 형님. 그런데 개미들이 있을 수 있거든. 나무. 개미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네? 이런 바닥은 뭐니? 계속 그 트라우마가 있나 봐. 막 근질거려. 그치. 배부르겠다. 빈 거, 형, 빈 거. 너무 무겁지 않아? 그냥 펑크 무덤 같은 거야. 걸릴 수 없다 해버리죠. 여기 내가 잡은 거는 비교도 안 된다. 와, 이만한 게 있어. 근데 진짜 맛있다. 좀 오래됐어. 약간 썩는 냄새는 냄새가 좀 나네. 오. 그렇지. 아니면은 여기 콩크 전용 처리장. 여기가 내가 봤을 땐 이 정도 콩크가 쌓였을 정도면 엄청나게 옛날 전부터 어민들, 어선들 그 폭풍 피하는 데 굉장히 많이 이용됐던 거. 이 정도로 콩크가 쌓였을 정도면. 맞아요. 기대와 걱정 속에 도착한 병만족의 두 번째 생존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시간이 멈춘 망자의 섬. 오래전부터 어부들이 피난처로 써온 버려진 섬.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미지의 섬에서 병만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도마뱀 같은 데 있어요. 뭐야? 뭔가 더 불길하다, 이거. 시간이 그래도 바람이 좀 없거든. 아우 근데 춥네. 그럴까 말할까. 이 정말 조그만 섬인데도 저쪽이랑 이쪽이랑 천지 차이에요. 지금 하나도 안 보잖아요. 그냥. 그렇죠. 오디오도 소리 잘 들어가잖아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저기는 너무 세던데요. 무조건 잠은 이쪽에서 자야 될 것 같아요.